가져온 신상은 레이스로 되어 있는 블라우스와 스커트입니다. 이 상의는 이 네이비와 아이보리 이렇게 두 컬러로 되어 있고요. 기장은 스탠다드한 골반까지 오는 기장으로 스커트 안에 입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레이스 자수로 되어 있는 이 원단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처리되어 있어요. 단추에는 레이스 트리밍으로 장식을 해주었고 골드버튼 비즈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옆 라인에는 레이스를 위에 덧대어서 장식해주었고요. 소매 끝에도 레이스 특유의 스칼렙 라인으로 트리밍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라인의 레이스가 이 목선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 스커트는 하이웨스트의 롱한 기장으로 이 옆선 라인에 트임이 있는 것이 포인트예요. 옆선 혼솔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을 둘 다 스판기는 없고요. 스커트는 안감이 있어 비침이 걱정 없습니다. 똑같은 블랙 원단으로 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 슈즈입니다. 이 스틸레토 힐은 8-9cm 정도의 굽 높이로 스트랩이 사선으로 이어져 발목에서 클로징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목이 얇아 보이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뒤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선에는 아까 앞선에서 보여드렸던 스칼렙 레이스가 그대로 이어져 있고요. 아무런 디테일 없이 올 레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스커트도 마찬가지고요. 간혹 이런 레이스 스커트는 스판기가 없기 때문에 허리가 맞으면서 이 라인이 울지 않고 핏이 딱 떨어지는 감이 되게 중요한데요.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아 깔끔하게 라인이 떨어지고요. 쪽으로 클로징하면서 옆 라인도 슬림하게 표현해줍니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두 사이즈로 나왔고요. 스몰은 44에서 5, 미디움은 5 반에서 66 반까지 권장해드려요. 색은 약간 베이지 느낌이 살짝 가미된 밝은 아이보리 컬러 위에 백 화이트의 레이스를 이렇게 장식해 주었어요. 약간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장식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요 소매 부분이 퍼프 소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어깨 라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처럼 어깨가 좀 좁으신 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퍼프 소매예요. 여분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지 않고요. 적당한 여분으로 게더링 줘서 퍼프 소매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커프스도 백화이트 레이스로 컬러 포인트를 완성시켜주었고요. 스커트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머메이드 라인의 핏이에요. 골반 라인을 따라 라운드가 그려지면서 살짝 머메이드 핏이에요. 핑크 레이스 색상에 맞춰 핑크 안감으로 되어 있고요. 안감 소재는 실크 레이온 소재가 아닌 광택이 없는 티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은 이번에는 같은 디자인이지만 화이트로 착용해 보았어요. 이 화이트 블라우스와 맞게 화이트로 시간 그냥 없어 구해할 순 없어 어지러워 외청 외청 여러 마음들 흩어져 난 돌아가면서 기억이 안 그리고 다음으로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 블라우스 완전 핫해요. 스커트 컬러 밝은 베이지 이렇게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straight. So I'ma just tweet it and delete it, knowing you won't read it. Before we get too far away, I need to clear my mind.이 블라우스는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핫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실크 블라우스입니다. 굉장히 보들보들한 감촉으로 예민하신 분들에게도 찰떡입니다. 치수라는 게 특징이며 타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똑딱이가 있고요. 빠르게 다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스커트는 제가 검정색 비키니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보리 컬러 안감이 있어서 거의 비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거의 비침이 없어요. 그래도 이너를 착용할 때 그래도 밝은 컬러를 착용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재는 다르지만 동일한 통감으로 통일시켜서 투피스 룩을 코디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실크 드레이프 블라우스와 이 실크 스커트를 매칭해 줄게요.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커프스는 한 5cm 정도의 넓이로 단추로 클로징 오픈이 가능하고요. 기장은 중립선까지 오는 긴 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 디자인은 깔끔하게 이렇게 솔리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컬러가 아이보리 베이지예요. 오늘은 아이보리만 첫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라색 실크 스커트를 매칭해 보았어요. 용도 대비 컬러 대비도 되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맑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밝은 라임 컬러의 슈즈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실크 스커트는 가성비 됨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밴딩 디자인이 있거나 뭐 군더더기 있는 디자인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기장도 무릎 밑선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이고 촉감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컬러는 베이지 소라 이크투 컬러로 나왔습니다. 단, 이 가격이 약간 저렴하면 단점이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일단 안감이 없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원 사이즈예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허리가 핏 될 순 없지만 권장드리는 사이즈는 5에서 66반까지 권장드립니다. 이게 44 사이즈 분들에게는 되게 클 수가 있어요. 제가 55 사이즈인데 지금 허리가 이렇게 조금은 넉넉한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골반에서 걸려요. 그리고 이게 머메이드 핏이 아닌 A라인 스커트이기 때문에 55에서 66반까지 입으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170에 52kg고요. 55 사이즈를 착용하고 바지는 26인치를 입습니다. 이렇게 허리 라인에 이런 느낌으로 넉넉하게 착용이 돼요. 근데 굉장히 편해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커서 이상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해서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 소라. 이 스커트는 가성비템. 이 블라우스는 가지고 있으면 베이지템으로 자켓 안에 코디하기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깔별로 다 가지고 계셔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레시한 골디 원피스도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가지고 온 스타일인데요. 이것도 한번 입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광택감이 있는 새틴 질감 소재의 원피스를 입어주었습니다. 이 허리 포인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리 라인이 엄청 길어 보이고요. 텐션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뒤에 지퍼로 되어 있고요. 상세 페이지 정보에 치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안감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안감도 약간 광택감이 있는 레이온이 가미된 소재로 되어 있고요. 비침이 거의 없어요. 부드러운 편이고요. 소매가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끝소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입어도 내려오지 않고요. 셔링이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많이 져 있어요. 이 원단 특유의 약간 주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여기도 셔링 분이 많아요. 자글자글. 조금은 격실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입으면 좋을 만한 무난한 디자인의 이 라운드 넥으로 단정한 느낌을 주고요. 전체적인 실루엣과 디자인은 퍼지는 스타일로 드레시한 느낌이 나죠? 공주풍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도 이 소재감 때문에 세련된 느낌도 같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그린 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봤습니다. 골든 골드. 귀걸이까지. 끝까지 이렇게 착용해보겠습니다. 짠! 오늘 보여드린 신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상품은 더보기란에 업데이트 되어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